라면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 구입한 헤이루 밥말라 육개장 칼국수라는 신제품입니다. 밥 말아 먹기 좋은 라면이란 제품이고요. 사골 육수의 깊은 감칠맛과 대파의 은은한 단맛이 잘 어우러지고 시원한 육개장 칼국수 제품이고요. 120g에 400kcal이고 사골이 뭐 80g 들어있는데 뭐 얼마나 느껴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는 5g, 포화지방 67%, 나트륨 93%, 일반 라면이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건 뭐 물론 이미지 컷이겠죠? 이미지 컷일 텐데. 자, 끓는 물에 4분 됐으면 되겠고. 자, 육개장 소스를 먼저 같이 넣고 나서 4분 후에 저어서 드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면발은 칼국수 면발처럼 되어 있는데요. 봐, 팔도에서 만들었나? 어디서 만들었나요? 삼양식품에서, 삼양라면에서 만든 것 같고요. 밑에 무슨 뭐죠, 파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살짝 들어가 있고, 면발은 뭐 삼양 거는 별로인 것 같, 보통 별로였는데, 자. 오, 괜찮네. 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밥말라 육개장 칼국수. 제품인데, 소스 부어서, 자, 약간 좀 고추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다 뜨거운 물 부어서 먹기 전에 살짝 스프 맛 좀 보고, 자, 먹어볼까요? 끌고. 그냥 매콤하면서 달달한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소스 느낌은 좀 비빔면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 하여튼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 할 시간. 자, 있는데, 자, 4분 끓여왔고요. 어우, 국물이 약간 그 육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슬쩍 나고요. 아까 약간 비빔면 같다고 그랬는데 다시 먹어봤더니 조금 좀 매콤한 그런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자,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자, 칼국수 면발에, 자, 육개장 국물 맛이 날까요? 육개장 제대로 드시고 싶으실 때면 여기다가 이제 그 고추기름 같은 거, 자,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부터 먹어봅시다. 칼칼하다. 칼칼한데, 칼칼하고 육개장 느낌이 나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육개장도 좀 고급 있잖아요. 좀 오래 좀 끓이고 건더기 넣고 좀 푹 넣고 좀 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조금 육개장 같다. 그런 느낌. 자, 있고요. 자, 칼국수 면발. 저도 칼국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면으로 만든 칼국수는 좋아합니다. 면발도 괜찮네요. 그 아무래도 끓여 먹는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면발도 부드럽고 쫄깃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살짝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 살짝 드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천몇 백원짜리 뭐 그거 사가지고 뭐 큰 뭐 육개장처럼 뭐 얼큰한 국물에 그런 것 갖다가 기대하긴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사골 국물이라기보다는 좀 라면 느낌인데 육개장 느낌이 좀 강하게 난다. 여기다가 뭐 고사리 넣고 그다음에 계란도 풀고 그다음에 소고기 그 소고기 뭐더라? 소고기 삼겹살, 우겹살이라고 그러죠? 우겹살 같은 게 이제 고급 육개장 끓일 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드시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육개장 맛은 확실히 나고 기존 육개장 라면 그런 것보다 확실히 저 국물 맛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조금 가벼운 육개장 느낌.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면발도 괜찮고요. 맛은 괜찮은데 왠지 모를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보통 이런 제품이면 그냥 육개장보다는 그냥 사골 국물 그런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것 같고요. 쫄깃하면서 칼국수 면발 같은 저 면발에다가 육개장 맛에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요. 밥말라 제품인데 밥도 한번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먹을 때는 찬밥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햇반 데우기도 그러고 잘 안 먹는데 집이라서, 자, 라면 먹고, 자, 밥 조금 말아서, 자, 먹어봅시다.
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라면 한 뭐 제가 먹는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라면 먹고 밥 말아 먹는 게 많지가 않아서. 육개장에 밥 말아 먹는 맛인 것 같고 지금 좀 느껴진다. 아까 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조미료 맛이 좀 강하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네요. 국물 맛이 뭐 겁나면서 갖고 조미료 맛 안 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자, 그런 제품이고요. 뭐 그냥 밥 말아 먹기는 그냥 뭐 적당한 정도. 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기 CU 편의점 가시게 되면 1,500원이었나 뭐 얼마인지 팠는데 가격을 좀 모르겠네요. 위 글에다가는 가격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아쉬워.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